매 끼니 다섯 가지 잡곡을 섞어 정성스레 밥을 짓는다는 그녀. 갖은 채소를 넣은 된장국에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러운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황순 씨의 식사가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어째 밥을 뜨는 숟가락이 너무 급해 보입니다. 유황순 씨가 밥 한 그릇을 다 비우기까지 시간을 재본 결과 채 6분이 되질 않았는데요. 내 성격상 그러는 건지 제가 좀 빠른 편이에요. 빠른 편인데 그래서 위가 안 좋은가 봐요. 오곡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기까지 40분의 시간이 걸렸지만 식사를 하는 데에는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던 거죠. 식사를 마치고 나면 꼭 찾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탄산음료인데요. 소화제를 대신해 탄산음료를 마신다는 그녀. 이게 밥을 급히 먹다 보니까 그러는지 밥을 먹고 나면 편하지는 않아요. 이 먹고 나면 좀 시원한 그런 맛을 느끼기 때문에 먹는 것 같아요. 사실 황순 씨의 건강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빴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와우. 못나니? 이건 일본 거고 이거는 중국 가서 받은 거고. 과거 국내외 다양한 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마라톤을 즐겼던 황순 씨. 그녀의 삶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운동을 그만두게 되면서라고 하는데요. 나가서 뛰다가 못 뛰니까 소화가 첫째는 안 돼요. 소화가 안 되고 이 운동을 하다 못하니까요. 이 스트레스에 이게 위가 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젠 사진으로만 남은 건강했던 모습. 그녀의 속타는 일상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우리 몸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강력한 산성을 지닌 위산에 의해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산이 과다 분비됐을 때 발생하는데요. 위산이 얼마나 강한 산성인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한쪽에는 맹물을, 다른 쪽에는 위산과 같은 산성의 염산을 채운 뒤 각각의 비커에 새우를 넣고 지켜봤는데요. 염산 속에 넣은 새우는 그 즉시 빨갛게 익어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과식을 한다든지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으면 그만큼 많은 양의 위산이 필요하겠죠. 이때 과하게 분비된 위산이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위산이나 소화 요소 외에도 알코올이라든지 항생제와 같은 갖가지 약물들 또한 위에 부담을 주고 우리 위를 공격하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의 위는 강한 위산을 견디기 위해 점막층과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 등 여러 겹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 점막에 위산이 스며드는 것이 바로 위염인데요. 이 중 밀안성 위염은 위벽이 살짝 붓고 헌 상태를 뜻하고 한국인에게 가장 흔하다는 표재성 위염은 위벽이 살짝 벗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염증이 오랜 기간 반복되면 위 점막의 상피세포가 얇아져 위산 분비가 잘 안 되는 위축성 위염이 되고 여기서 염증이 더 진행되면 위 점막이 원래 모양을 잃고 장 점막세포와 유사한 상태로 변하는 장 상피화생이 되는 건데요. 장 상피화생은 위 내에 염증 반응이 오래 지속되면서 위 점막의 정상적인 구조물들이 파괴되고 그 자리에 소장이나 대장의 점막과 유사한 세포들로 바뀐 것을 말하는데 장상피 화생 자체가 위암 발생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위축성 위염이 있는 경우 위암 발생률이 6배 정도 증가했고
장상피 화생이 있을 경우 위암 발생률이 10.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점막은 감각신경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상이 돼도 뚜렷한 증상을 느끼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큰 자각 증상 없이 건강검진에 왔다가 위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평소 위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뭔가 증상이 있다면 빠르게 병원을 찾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